알겠습니다. 근데 이거를 사실 그냥 속옷을 입느냐 아니면 오늘 보신 것처럼 가느냐에 대한 투펑은 뭐 일찍 결단을 내려주시진 않아서 뭐 저희 드라마트리 선생님하고 연출님하고 이 노출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얘기를 좀 많이 나눴었는데요. 오늘 보신 그 부분이 페리클레스로서는 폭풍을 만나서 모든 걸 다 잃고 바다에 빠졌다 혼자 살아남아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에서 좀 노출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,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. 네. 그리고 뭐 일단 신을 시작하고 공연이 올라가고 나면은 뭐 이거저거 가릴 여지가 없기 때문에 네. 그냥 신에 푹 빠져서 하는 수밖에는 없겠구나. 네. 지금은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마음 편안하게 임하고 있습니다.